살경제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 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긴다는 작지만 강한 부대 해병대. 어떠한 난관을 이겨나간다는 이런 그 신념. 운동을 하든 전쟁을 하든 뭘 하든 절대로 지지 않는다. 해병대는 반드시 이긴다. 안 하면 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그런 그 은근과 끈기로서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해병대의 그 강인함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혹독한 훈련에서 비롯됐다. 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대에서 그리고 또 30대로 넘어오는 그 시절에 저의 가족,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 다음에 제가 군사하는 해병대, 이 세 개는 저를 받쳐주는 기둥입니다. 해병대 정신은 그렇게 56년을 이어져 왔고 천기를 탄생시켰다. 이들은 스스로 해병대를 선택했다. 견디고 참아내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다. 오늘 이들은 해병으로 다시 태어난다. 지난 7월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선 참기 훈병들의 체력단련 훈련이 한창이었다. 300kg이나 되는 통나무를 지탱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것도 5와 10을 맞춰서 들어야 한다. 12명이 한 몸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최선을 다하면 다른 동기도 최선을 다한다. 알겠습니까? 야! 동기야! 동기야! 잘하자! 잘하자! 해병대가 된다는 것. 그것은 스스로 강인해지고 동기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있으며 나 하나가 참지 못하면 동기가 힘들어진다. 이들은 지금 그 인내심을 시험받고 있다.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언젠가는 나가 아닌 우리가 될 것이다.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고 동기와 호흡을 맞추고 전우가 되는 것이 훈병들이 해병대로서 거쳐야 할 첫 번째 관문이다. 해병대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어서다. 프로모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영이가 해병대에 지원한 이유이기도 했다. 사회에서 일은 많이 안 해봤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사회 생활을 조금 해봤어요. 근데 사회가 좀 뻑뻑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고생을 많이 해야 사회에 나와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병대 소리 작은 아빠, 외할아버지, 삼촌 그때 가족의 해병대가 좀 많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해병대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해병대 생각하고 있었어요. 20번 정도 확인 해봤거든. 내가 진짜 됐나? 한 진짜 홈페이지 들어가면 맨날 20번 확인 해보고. 지난 6월 21일 포항의 해병대 교육훈련단으로 해병대를 지원한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지금 이 해병대 병 청기 행사는 입소 행사는 우리 해병대에 있어서 가장 큰 역사적인 사실로서 오늘부터 약 친구를 연인을 군에 보내는 마음은 다 같겠지만. 악명 높은 해병대 훈련에 대해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아들을 맡기는 부모 또한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자식이 선택한 길이게 허락은 했지만 걱정이 앞서는 일이었다. 박수님 부르셔주세요. 누가 이기더라고 끊고 누가 이기더라고 왼발 하나 둘 셋. 다른 부대와 달리 해병대는 100% 지원제다. 이들은 모두 5대1의 경쟁을 뚫었으며 절반 정도는 재수 또는 삼수 끝에 들어왔다. 누구랑
원하면 누구나 이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해병대만의 자부심이다. 이들의 도전은 이곳 훈련단에서부터 시작된다.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가입소한 천기 391명은 본인 후임과 함께 정밀 신체검사를 통해 기초 체력을 점검받는다. 훈련단에 들어와 첫 번째 식사 시간. 이들보다 2주 먼저 들어온 999기 훈병들의 행동은 절도 있고 일사불란했다. 저희들은 틀리고요. 눈빛부터 해병님답게 역시 목진십니다. 아직은 사회의 자연스러움에 더 익숙한 이들에게 기강을 요구하는 것은 때이른 욕심이다. 하연수대! 수대! 하연수대! 그날 밤 내무반에 배정됐다. 서로 맞았는데 200여 그런데 교관은 이들을 다시 복도에 마주보게 하고 세웠다.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평생을 함께할 동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쌓는 것이다. 해병대에서의 첫날 밤. 아직은 호기심 반, 걱정 반이다. 예, 아직까지는 재밌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후대는 훈련 받아봐야 웃음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직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막상 들어오니까 아직까지 훈련은 안 받았는데 지금 화를 읽어도 집에서 생활하는 걸 너무 틀려가지고 많이 힘들어요. 낯선 곳에 대한 불안 그리고 기대감으로 누구도 쉽게 잠이 들지 못했다. 가입소 마지막 날, 최종 초과로 입소가 보류된 3명의 가입소 병들은 대대장과의 면담을 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하고 심의위원들 정말로 남고 싶다 이거지?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이는? 예, 저도 해병 꼭 청기여야 합니다. 다른 기수도 되잖아. 안 됩니다. 조세인은 어때, 마음? 저도 남고 싶습니다. 지금 꼭 하고 싶다 이거야, 아잉? 예, 이들은 모두 강한 의지를 보여 입소가 결정됐다. 어렵게 해병이 된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가장 강하고 멋진 해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훈련을 열심히 받아